河流何去？何忍何舍？중국 동북 지방의 중심 도시인 심양. 청나라의 첫 번째 수도로 도시 한가운데 고궁이 남아 있습니다. 심양 고궁은 청이 명나라를 물리치고 북경으로 천도하기 전까지 황궁으로 사용된 곳입니다. 1626년 누르하치의 뒤를 이은 청태종 숭덕제는 나라 이름을 후금에서 청으로 바꾸고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심양 고궁에서 가장 높은 봉황루는 청태종의 연회 장소로 쓰이던 곳입니다. 선양 팔경이 있는데 이 다락에서 보는 일출 풍경이 대중이 고맙습니다. 17세기에 건국된 청나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제국의 기틀을 다져나갑니다. 이미 지금의 중국과 맞먹을 정도로 영토를 확장하며 중원의 주인으로 세를 과시하는데요. 하지만 조선은 여전히 명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채 청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636년 청태종이 12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는 병자호란이 벌어지게 되죠. 병자호란에서 패한 조선은 소현세자를 청나라의 볼모로 보내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세자가 머물렀던 곳으로 추정되는 도서관. 하지만 아쉽게도 이날은 휴일로 굳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완전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못 들어가 봐서 굉장히 아쉬운데 이게 터가 아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자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한 나라에 세자가 와 있었으니까 좀 크지 않을까. 소현세자가 머물던 때로부터 100여 년 뒤 이곳을 찾은 연암. 그는 세자가 먼 이국에서 조선의 신하들과 만나고 헤어졌을 상황을 떠올리며 이런 문장을 남깁니다.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라 이름 서름까지 겹쳐 있, 나라를 잃진 않았지만 어쨌든 나라가 거의 망국에 가깝게 어떤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그것도 한 나라를 대신해서 자기가 여기 와 있다라는 그 책임감도 있었을 테니까 하루하루가 참 창살 없는 감옥 같았을 것 같아요. 빨리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내내 했을 것 같고요. 심양 곳곳에는 조선인들의 아픔이 서려 있는데요. 병자호란 이후 청의 볼모로 잡혀온 건 세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포로는 물론
조선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백성들이 인질로 끌려와 노예로 팔리기도 했죠. 연암의 여정에도 조선인 마을이 소개됩니다. 반가웠을 법도 한데 사이가 좋지만은 않았나 봅니다. 심양에 살고 있는 한 조선족 여성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한국에서 안녕하세요. 오신 박연수 선생님 맞으세요? 아, 김연수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정봉화. 예, 예, 맞습니다. 아, 예. 네, 저쪽으로 가시죠. 예, 예. 심양 한인타운에는 낯익은 한글 간판들이 눈에 띕니다. 그럼 심양에 그 조선족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 건가요? 심양에 그 한 10만 명 정도로. 10만 명? 예. 오. 서탑 거리의 한 재래시장. 그러니까 외지에서 뭐 조선족들이 심양 입어 오면 여기는 필수 코스예요. 아, 여기서. 와서 예, 장터에 와가지고 장을 보고 뭐 가득 사들고. 예. 갑니다.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50원이라. 50원이요? 예. 이것도 북한 명태예요? 예, 예, 예. 어, 그래요? 우리는 중국에서 사는 조선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러면 봉화 씨는 언제 여기? 저는 그 5년 전에 예, 대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취직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 직장이 여기 있으니까 예, 예. 되신 거네요? 예, 예. 처음에 심양이 왔을 때는 어떤 느낌이셨나요? 심양이 와서 이렇게 한국 그 간판들 많고 그런 거 보시면서는? 그러니까 그 저희는 그 조선족이라지만 조선족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네. 거기에는 그 주위는 그 한족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이런 문화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아예 없었어요. 처음으로 그 아까 그 돌아봤던 그 재래시장을 처음으로 왔는데 네.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네. 예,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우리 글들이 간판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자체가 네. 뿌듯한 거죠. 네. 네. 한국 국제학교에서 선양의 국제학교에서 격편을 잡는 그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저하고 물어보는 얘기가 조선족이 이렇게 문화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점점 동화되고 있는데 네. 너희들이 왜 그것을 지키고 있지 않냐 저하고 네.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정말 화가 엄청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지금 제중동포 3세에 속하는데 제1교포 3세든 재미교포 3세든 내놓으면 저처럼 우리말을 구사할 수 있고 우리 글을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젊은 세대는 없을 겁니다. 제가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예, 교류라든가 여러 방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요즘 이곳에서 오시는 그 한국인은 반날 적에는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기보다 또 외국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이제는 좀 더 큰 것 같아요. 길을 떠나보면 알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안다고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편협한 시선에서 비롯된 것인지 깨달음은 늘 길 위에서 찾아오곤 하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역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그런 선입견이나 그런 생각들 다 깨버리는
것들이 만남이었고요. 그거는 좋은 의미로 깨기도 하고 나쁜 의미로 깨기도 하고 그런 게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다 부셔버리는 것을 만나게 되면 특히나 외국에 나가게 되면 그렇게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확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겪게 되죠. 그럼 저는 그게 이제 되게 좋은 그 좋은 파괴라고 생각을 해요. 瓦砾纷扰都是壮观。 의무려산의 산신령을 모신 사당인 북진묘는 원, 명, 청의 황제들이 찾아와 제사를 모시던 곳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거대한 비석들이 눈길을 끕니다. 하지만 연암은 더 이상 단지 눈에 보이는 장관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명분과 허울에 사로잡힌 조선 선비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이 진정 이로운 것인지를 제대로 보라고 말이죠. 머리하고 손의 차이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로 생각할 때는 뭐 똥이라는 것은 분류하니까 더러운 것 이렇게 되지만 사람이 손으로는 이렇게 똥을 잡아가지고 그걸 모아서 뭐 좋은 그릇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마찬가지로 기왓장 얘기도 하는데 생각으로는 뭐 이건 못 쓰는 물건이다 하겠지만 뭐 손으로는 그걸 또 가지고 사람들이 또 다른 데 잘 쓰거든요. 뭐 연암이 그냥 그런 사소한 얘기를 지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 당대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조선 그 지배층들, 지식인들에 대한 막 통렬한 그 질타 같은 거죠. 니네들 머리로 살지 말고 손으로 좀 살아봐라. 길을 떠나기 전엔 연암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중국 여행을 통해 비로소 새로운 자신을 마주하게 된 연암. 그는 열하일기의 여정을 시작하며 물었습니다. 길을 아느냐고. 여행을 나가게 되면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오해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인상적으로 그냥 처음 보자마자 첫인상으로 뭐 오해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전에 이제 뭐 민족적인 편견도 뭐 가질 수 있고요. 근데 그것은 100% 저는 깨지게 되어 있다고 봐요. 근데 그때 생기는 그 경험으로서 생기는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혹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가 이때 알게 되는 어떤 그 깨달음이 좀 더 우리가 아는 지식에 가까운 지혜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보다는 세상에 더 많은 지혜가 널려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당신은 깨지게 될 것이다. 그쪽을 더 선호하는 쪽이죠.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길 위에서 새로운 내가 되는 것. 여러분은 길을 알고 계십니까?